비자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비자를 좀 이렇게 간소화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. 뭐 내용은 좋아요. 이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비자 받고 하면 불편하거든요. 이제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 주성님께서 관심 있게 가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동반으로 있었던 것도 신기한데 정책 건의까지 합니다. 정책 건의를 합니다. 건의? 그렇죠?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신기합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역할을 한정할 수는 없어요. 물론 근데 그 대통령 배우자가 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. 뭐 여성, 아동, 안전, 무슨 뭐 사회적 약자 등등 이런 얘기인데 예.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보니까. 근데 심지어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못하게 쳐다봅니다. 상황은 저 사람이다. 정책을 건의를 건의?